기존의 소셜 레더로 올라가는 유형이 있고, 아니면은 그 소셜 레더를 나는 여기 안 올라가, 나는 내 새로운 판을 짤 거야. 그래서 내 판을 짜는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소셜 레더로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에서의 성장인 거죠. 그러니까 더 많은 연봉을 받고, 그다음에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건데, 이 과정에서 뭐한 기업에서 꾸준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, 꾸준히 일했을 때 인정을 받고,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거기서 이제 직위를 올려가는 그런 성장 유형이 있는데, 아니면은 이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로 계속 이직을 하는 사람도 있죠. 근데 이두 가지가 결국에는 소셜 레더로 올라가는, 그러니까 이미 잘 갖춰진 시스템 내에서 나의 성장을 도모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새로운 판을 짜는 방법. 이게 뭐 대표적인 게 내가 생각하는 회사를 세우고,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타트업인 거죠.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프리랜서. 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판을 짜는 방법이 가능하겠죠. 그래서 내가 회사를 세우고 그 기업 문화를 심고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팀을 꾸리는 방법인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성장 유형에는 뭐 책에서 언급한 중창업자인 에릭 위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뉴럴링크의 서동진 박사 같은 사람들이 선택한 길인 것 같습니다.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 능력을 갖춰진 시스템 내에서 잘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, 어떤 사람들은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완전 방목되었을 때내 능력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데, 이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반드시 하나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특히 그게 실리콘밸리 문화거든요. 내가 뭐 사업하다 실패하면 다시 대기업 들어오고,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다시 뭐, 사업하러 나갈 수도 있는 거고. 그건 좀 유연한 것 같아요. 사실 면접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말하기는 청자 중심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면접에서 착각하는 게 나를 조금이라도 더 어필해서 면접에서 합격하는 방법을 높여야겠다 생각을 하는데, 실질적으로는 면접에서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은 면접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면접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 다섯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은, 첫 번째는 중요한 면접은 나중에 보고요. 두 번째는 면접관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, 세 번째는 면접관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한다. 그리고 네 번째는 모르면은 솔직하게 말한다. 다섯 번째는 면접은 쌍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한다. 입니다. 그래서 인터뷰어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선발하고 싶은지를 파악하고, 그에 맞는 나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방법에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. 면접관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, 면접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, 모르면 솔직하게 말한다. 이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반드시 인터뷰어가, 면접관이, 뭐 가끔 드라마에서 보면 면접관이 약간 갑 같고, 나는 을 같고, 뭐 그런 관계 설정을 흔히 보잖아요. 근데 반드시 인터뷰어가 갑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간 쓰게 뭐다 빼져가면서 뭐, 자기 자신의 면접 기준에 크게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게 바로 5번인 것 같아요. 면접은 쌍방이다. 네. 면접은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, 나 역시도 오랜 기간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를 고르고 회사를 고르는 자리이기 때문에, 그래서 이 면접은 쌍방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키 팁이었던 중요한 면접은 나중에 본다.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?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몸에 익을 때까지 연습이 필요한데, 중요한 면접을 처음부터 보면은 이게 이 과정을 몸에 익히기도 전에 중요한 면접이 끝나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최대한 중요한 면접은 뒤로 해서 이 방법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얼마 전에, 그러니까 갑자기 아는 동생한테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고 연락이 왔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진로 선택에 대해서 조언을 해달라는 거예요. 근데 뭐 제가 뭐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니고, 설사 그렇다고 해도 뭐제 인생의 방정식이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적용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보통 조언의 핵심은 귀담아 듣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,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한 걸 바탕으로 거기에 맞는 어느 정도의 솔루션 혹은 코렉티브 액션 이런 거를 제안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, 저는 일단 독자분들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, 일단 뭐 자기계발서의 특성상 뭐 면접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라든지 뭐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방법 등을
확실한 솔루션으로 뭐 제시한 것처럼 써 놓았는데, 혹시라도 뭐 책을 읽어보고 싶으신 독자분들은 약간 소설책을 읽는다는 느낌으로, 그리고 한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를 읽는다는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